때문이죠. 위로와 치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겸손해야 돼요. 진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원한다면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안을 얻고자 원한다면은 겸손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진정한 위로를 받길 원한다면은 겸손해야 돼요. 거만하지 않고 프라이드의 의미가 좀 달리 적용돼야 될것 같아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거 좋은데요. 그게 자칫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으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 그렇게 되면 친구가 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치료와 위로와 평화로움이 없는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평화로움, 겸손한 마음에 시작됩니다. 잡다한 이야기로 이 멋진 풍경과 경치를 다 망쳐버린 제 허접한 이야기로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리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일 갈 준비 제대로 어제도 하려다가 아파서 밤 일찍 자버려서 이제 가서 해야 돼요. 저녁도 먹으러 가야 되고 샤워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상요. 다시 올 거예요. 돈 남겨놨어요. 돈, 뭐 최소한 2, 3만 원 정도는 현지 돈안 쓰고 그대로 남겨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올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면 그 돈은 휴지거든요. 환전단데 다시 와서 쓸 거예요. 이상입니다.